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그 마루이 글록 17 젠4의 이 메탈 슬라이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새로 출시한 제품이 있어서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제품은 바로 마루이 글록 17 젠4의 메탈 슬라이드,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소개했던 RST라든지 트리가이프가 아닌 대만의 가더사에서 판매를 하고 출시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빨리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품을 긴급하게 수배를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역시 이 가더사에 나서 나오고 있는 이런 메탈 슬라이드 제품은 마루이 제품이 주로 나오죠. 가드에서 마루이 제품이 플라스틱 슬라이드다 보니까 이렇게 마루이 글록 17 요번에 출시한 젠4에 대한 이 메탈 슬라이드가 출시를 했고, 대충 생김새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딱 눈으로 외형을 봤을 때 상당히 이렇게 빛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기존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RST에서 나오는 메탈 슬라이드 그리고 트리거 해피에서 나오는 메탈 슬라이드보다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실제 무게를 가늠해봐도 RST라든지 트리거 해피에서 나오는 메탈 슬라이드보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메탈 슬라이드 자체의 이 재질 자체는 트리거 해피의 제품과 거의 흡사한 재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알루미늄 재질이 트리거 해피랑 같다는 건 아니고, 외형에 느껴지는 이런 재질감은 상당히 트리거 해피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인 역시 여기서 보이는 이런 각인들이 레이저 각인인데 아무래도 조금 더 깊게 파여져 있는 각인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각인들은 크게 뭐 각인들이 뭐 두들두들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상당히 각인도 이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홍콩에 있는 샵들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보통 가드가 인펜트리에서 수입을 해서 파는 거 있는데, 인펜트리 사이트에서 들어가 보니까 제가 못 찾는 건지 이 제품의 판매 링크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가격은 10만원 초반대입니다. 뭐 직구하면은 배송비라든지 뭐 이런 게 붙겠죠. 근데 뭐 150불이 안 넘기 때문에 세금은 안 붙을 거고요. 보통 한 10만원, 11만원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품값만요. 직구를 한다라고 하면 배송비까지 다 쳐서 한 뭐 넉넉 잡고 한 14만원 많이 나오면 한 15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트리거 해피나 RST에서 나오는 슬라이드에 비해서 가격이 싸죠. 엄청나게 싸죠. 예.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드에서 나오는 이 메탈 슬라이드는 아웃바렐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루이 순정 아웃바렐을 이렇게 그대로 플라스틱 아웃바렐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플라스틱이라는 이질감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아웃바렐을 교체를 안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아웃바렐 없이 이렇게 조금 저렴한 값으로 쓰셔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아웃바렐 역시 가더사에서 옵션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거까지 치면은 결국에는 배송비 다 포함하면 한 17만원 이래 되겠죠. 예.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 가격은 싸지만 왜 아웃바렐을 이렇게 같이 포함을 안 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는 옵션 제품으로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내부를 한번 열어보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이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뭐 가공이 필요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가공이 필요하지 않았고, 작동 방식 역시 작동성 역시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예전에 제가 트리거 해피 메탈 슬라이드 리뷰에서 영상을 보였다시피 슬라이드의 움직이는 부분들이 조금 처음에 조금 오래 사용하면은 좀 닿을 부분은 닳고 해서 작동성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부에 요 지금 보이는 요런 은색 부분 있죠. 하부에 지금 은색, 거의 세건데 이 은색으로 부분은 요 표면을 갈았어요. 전체적인 표면을 이 사포로, 아주 얇은 사포로 조금 갈아줬습니다. 이렇게 은색으로 갈아주고 나니까 조금 더 작동성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메탈 슬라이드를 올리고 나면은 아무래도 리턴 스프링 장력이 기존 순정은 조금 약해서 메탈 슬라이드 올리신 분들은 이렇게 리턴 스프링을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카우카우라고 하는 대만에서 업체에서
이 판매를 하는 마루이 글록 17 젠4용 메탈, 리턴 스프링 세트입니다. 요거를 교체를 해 두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 노란색과 빨간색의 부싱 조절을 위해서 장력을 조금 더 세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내 샵에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는 이 부분,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전에 그 마루이 순정에서 나왔던 이 부분, 이 부분에 이 파손이 오래 쓰다 보면 파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RST라든지 트리거 AP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의 안쪽에 이중으로 철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덧대어져서 그 부분이 걸리게끔 되어 있는데, 뭐 가드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뭐 덧대어져 있는 철핀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다 보면은 제 생각인데, 이 부분 이 슬라이드 스톱 레버가 갈리든지, 여기 있는 슬라이드 스톱 레버가 갈리든지 슬라이드가 갈리든지 조금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작동을 시켜보면은 역시 마루이 글록 17 젠4답게 이 작동성 훨씬 좋습니다. 좀 가공을 했는 점은 없진 않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작동성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마루이 글록 17 젠4를 사용을 하면서 게임용으로 쓰고 싶고 조금 비싼 슬라이드가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은 요 가더 메탈 슬라이드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슈팅용 IPSC를 하면서 이런 슈팅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이 글록을 슈팅용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마루이 글록이 이 조금만 손을 보면은 슈팅용으로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시다시피 뭐 몇 가지 손을 봐줘야 되는 게 있죠. 뭐 해머 스프링이라든지 뭐 슬라이드 리턴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슬라이드를 순정이 아닌 조금 더 센 메탈 슬라이드를 쓴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뭐 트리거 해피라든지 RST 메탈 슬라이드를 올렸을 때에 들어가는 돈보다 요 가드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한 가성비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가더사에서 나오는 메탈 슬라이드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에요. 이전에 마루이 글록 18에서 스틸 슬라이드나 가더 메탈 슬라이드를 써봤는데 조금 저는 트러블이 있었기 때문에 뭐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요 지금 나와 있는 요번에 이 마루이 글록 17 젠4용으로 나온 이 메탈 슬라이드는 생각외로 괜찮게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 가더 메탈 슬라이드를 끝으로 마루이 글록 17에 올라가는 옵션 메탈 슬라이드, 바로 가더, 트리거 해피, RST 이 세 가지 리뷰를 다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제 지인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뭐 저는 마루이 글록 17 젠4가 없어서 제 장비를 가지고 리뷰를 못했지만, 이 앞으로 이런 제품들을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